자, 우리는 이 기세를 몰아서 부정적분까지 빠르게 가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알았죠? 집중해서 가세요. 갑시다. 부정적분인데요. 우선은요, 그 미적분 원에서 뭘 배웠냐면은요, 인테그랄 x n제곱 dx를 적분하는 법을 배웠죠. 예, 어떻게 적분하냐면은요, n 플러스 1, 1, x에 뭐야? n 플러스 1 이렇게 적분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차수를 올리고 나눠주시면 되죠. 맞죠? 확실해? 플러스 D. 플러스 C 꼭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적분상수 C를 꼭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적분상수 C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분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요. 인테그랄 fx 더하기 빼기 dx. 뭐야, 이건? gx. gx라고 쓰면은요. dx 생략합니다. 얘 뭐라고 쓸수 있냐면은요. 인테그랄 fx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gx라고 쓸수 있고요. 두 번째 성질은 뭐였죠? 적분 변수랑 상관없는 애는 어떻게 된다, 앞으로? 나갈 수 있다. fx, dx라고 하는 변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x야, x. 근데 여기 c라고, c를 곱하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요. 얘는 c가 앞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c 나가가지고, 인테그랄 fx, dx라고 쓸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다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있어, 없어? 내가 뭐쓸줄 알아요? 곱하기.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테그랄 fx 곱하기 인테그랄 gx.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곱하기는 안 된다는 거꼭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지금 이두 개의 선형성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됐지? 했죠?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적분을 할 건데 첫 번째 적분 방법은요. 예의 확장이에요. 예의 뭐라고요? 확장인데 원래는 이게 자연수일 때만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x의 2분의 1을 적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적분하면 되냐면요. dx 생략했어요. 차수 그냥 1 올리시면 돼요. 1 올리면 어떻게 쓸수 있어요? 2분의 3이라고 쓰고요. 나눠. 그럼 뭐라고 써요? 3분의 2 이렇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수의 뭐라고요? 확장. 됐지? 또 하나 해볼까요?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좋을까?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도 2분의 1이 정도 해볼까요?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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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얘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요. 1 올리시면 뭐라고 쓸수 있어요? x에 2분의 1이라고 쓸수 있고, 그치? 이걸로 나누면 뭐라고 쓸수 있어? 2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c. 정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2 루트 x 플러스 c로. 됐죠? 지수 법칙을 어느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되겠지. 괜찮은 거 맞지? 그래가지고, 아! 미적분 원에서는 자연수에 대해서만 적분을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뭐까지 할수 있다? 여기에 실수가 와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뭘로 확장됐냐면 얘가 실수로 확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았습니까? 지금 괜찮아요? 됐지. 그럼 적분 막 해도 돼. 뭐 해도 된다고요? 막 하셔도 됩니다. 그랬는데 다 되다가 딱 하나 에러 나는 게 있는데 이게 에러가 나는 거야. 얘를 적분을 하잖아요? 얘를 적분을 해갖고 차수를 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의 몇 제곱이 돼요? 0 제곱이 됐고 얘로 나눠. 그럼 0분의 이렇게 되겠죠? 어머, 이게 분모가 0 되는 거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헉! 그럼 얘는 적분을 못 하잖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뭐냐면 지금 이거거든요? 인테그랄 x분의 1이거든요? 그쵸? 근데 미분이랑 적분이랑 역과정에 있는 걸 아니까. 미분이랑 적분이랑 무슨 과정? 역과정에 있는 걸 아니까. 뭘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오죠?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얘는 ln x 플러스 c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봐. 이때 적분할 땐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태죠. 0만 아니면 되지. 근데 이때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도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전과 같은 원리로 절대값을 씌워줘야 됩니다. 적분할 때. 알았죠? 그리고 적분할 때 뭐가 생긴다? 절대값이 생긴다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아니 이거 x분의 1 자체만 보면은요. x분의 1에는 0 빼곤 다 들어가도 되잖아. 그지? 근데 적분을 하고 났는데 ln이 생겼잖아. 그래갖고 여기에 들어갈 게 진수는 양수가 때문에 양수밖에 안 들어가잖아. 근데 음수도 들어갈 수 있다. 마이너스 3.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 3 넣으면 안 되잖아. 절대값이 없기 전까지는. 그지? 그래갖고 마이너스 3도 넣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절대값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첫 번째 적분 방법 중에 하나가 저기에 실수로 확장됐다는 것과 뭐냐면은요. 인테그랄 x분의 1 dx. 적분을 하면 뭐가 된다? ln 무슨 값? 절대값 x 플러스 c라는 거 여기까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 됐지? 적분 보자마자 탁 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여기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갖고 적분 쭉 하는 시간 없어요. 보자마자 이건 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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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그래가지고 첫 번째 문제부터 적분하겠습니다. 적분은 뭐 어려울 게 없으니까 우선은 적분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갑시다. 9-01번 같은 문제 풀면은요. 1번 문제입니다. 인테그랄 루트 x dx니까 쉬운 건 바로 할게요. 자, 바로 갑시다.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인테그랄 뭐라고 쓰면 돼? x의 몇 분의 몇 제곱이에요? 2분의 1제곱 dx라고 쓸수 있고요. 자, 차수 올리겠습니다. 2분의 1을 더하면 몇이라고 쓸수 있어요?
x의 2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뒤집어 뭐라고 쓰면 돼? 3분의 2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알았죠? 아 진짜 내 손만 있었으면 짝 이러면서 잡았는데. 괜찮아요. 보세요. 그럼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얘를 x의 2분의 3제곱은요 하나 정도 나왔어요. 그수 루트 그수 그수 루트 그수 3분의 2에 x 루트 x라고도 많이 쓰니까 살짝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x의 2분의 3제곱 뭐라고요? 그수 루트 그수 그수 루트 그수. 아니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2의 2분의 3제곱은 그수 2 루트 그수 그수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알았죠? 됐어요? 아니 a의 2분의 3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a 루트 a 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야. 됐지? 첫 번째 문제 풀었습니다. 그 여름방학 특강 교재랑 문제 똑같더라고요. 적분? 네. 는 똑같아요. 적분은 뭐 바꿀 게 없잖아요. 정적분, 무정적분 다 똑같아요. 아니? 정적분도 다 똑같아요. 아니? 다 똑같다고? 아니요. 부정적분이 비슷해. 부정적분만. 맞아요. 부정적분은 뭐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 맞아요. 여름방학 때 정적분은 진하게 안 했는데? 그죠. 아, 안 들었어요. 왜? 엄마가 아파요. 근데 집에 아빠가 없어요. 그렇게 정말 큰일 났다.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놀랐어? 아빠가 중국 갔어요, 지금. 너 어머니 잘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간호해 줄 알았지? 수업 끝나고? 망했어요. 11시에 뭐래요? 어? 10시에 뭐래요? 아 쌤 저 집 이사한 지 4년 됐거든요. 처음 편의점 생겼어요. 축하 축하. 완전 축하했어요. 완전 축하해요. 하트를 쓰면 이거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엑스네일 플러스 못 봤죠. 못 봤어. 개웃겼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 마이너스 두 번? 청객보다 심했어요. 어디에? 어디에? B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를 적분을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LNX 이거 뭐야? LN 절대값 X라고 쓸 수 있고요. 더하기 아, 자 이거 적분할게요. 얘는 지금 X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치? X 적분의 1이 그치? 예. 적분하면 1차수 올리면 뭐예요? X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로 나누면 되겠네.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X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냥 적분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4 냅둔 상태에서 이거 봐봐. X 세제곱분의 1은요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잖아. X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잖아. 이거 적분해야 되잖아. 적분을 하면 차수를 올리세요. X에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제곱 그치? 그리고 나눠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플러스 얘 그대로 쓰면 돼요. 뭐라고 쓰면 돼? 2x 제곱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당연히 약분이 되겠죠.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지? 그럼 너 연습사만 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9-5번입니다. 별표. 오늘은 별로 안 춥다. 근데 야사 입고 왔어요. 개빡한 거. 패딩? 자 갑시다. 보시면은요 f-1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 더하기 2제곱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f2 값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여긴 프라임이 없는 애들이니까 당연히 얘한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적분을 해가지고 fx를 구하라는 겁니다. 미분의 반대가 뭐다? 적분. 그러니까 얘 적분해주면 fx 나오는 거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그치? 적분합니다. 얘 적분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요 와우 2 나왔다. 2. 2x 적분법 바로 배워봅시다. 2x 적분하면 뭐 나오죠? 이거 미분하면 뭐 나오죠? 한번 미분해볼까? d dx 하면 뭐 나와요? 2x 나오니까 얘 적분해도 뭐 나오겠습니까? 2x 제곱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자 d dx x에 대해서 ax 제곱 적분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아 미분하면이야? 쏘리 쏘리? 미분하면 뭐예요? 왜 뭐 했는데 내가?
L은 A겠죠. 동의하시죠? 집중해. 그럴 때가 아니야. 그래갖고 이거. 근데 내가 적분하고 싶은 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양변에 인테그랄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인테그랄 붙이면 퉁칠 거니까 얘는 AX라고 쓸 거고요. 그치? 얘 인테그랄 붙이면 뭐라고 쓸 겁니까? 인테그랄 AX제곱 곱하기 ln A라고 쓸 건데 얘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왜? DX가 변수니까 X는 얘는 못 뛰쳐나가지만 얘는 뛰쳐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뛰쳐나가. 그리고 DX라고 쓰고 여기 뭐라고 뛰쳐나가요? ln A라고 뛰쳐나갔어. 근데 난 얘 적분하는 거 알고 싶다면 양변 뭘로 나눠요? ln A로 나눠요. 너무 빨랐습니까? 괜찮습니다. ln A로 나누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ln A 이렇게 될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갖고 적분하는 거 두 개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인테그랄 EX제곱 적분하면은 그대로 나와요. 그쵸? 이렇게 될 거고요. 인테그랄 AX제곱 적분하면 뭐 나와요? 그대로 나오긴 한데 뭘로 나눠줘? ln A로 나눠주는 거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면 참 좋겠네요. 근데 네. 로그는 안 해줘요. 어디에요? 로그 막 AX 적분하는 거요? 네 하잖아 뒤에 부분 적분되게 하잖아 로그 AX는 바로 못해요? 응 로그 X를 뒤에 하는데 되게 적분하기 힘들 걸 로그 X? 아니 스마크에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저렇게 딱 리뷰를 했거든요 저렇게 유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포스트잇을 써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나온 거 맞죠? 모르겠어요. 나 해보지도 않은 거 같아. 몰라. 안 나와. 이거서. 아니야. 좋은 생각이었어. 적분하면 뭐야? 이거 적분해. 세금 책임져. 얘? 예, X-. 얘 미분해갖고 검산해보면 돼? 그죠? 얘 적분해. 뭐야? LN? 절대값 X.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얘 X가 뭐보다 작고? 1보다 작고. 얘 X가 뭐보다 커요? 1보다 커요. 여기까지 되겠죠? 동의하시는 거 맞지? C. C 이래야지. 들었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지금? 내가 한 거 아니야 제가 뭐라고 그랬어? CCC라고 하니까 꼭 C1이라고 써주시고요 꼭 C2라고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제발! 플리즈! 아 얘 때문에 구할 수 있겠다 얘 때문에 구할 수 있겠네 2를,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 위에다 대입할까? 위에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고 C1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2 더하기 뭐가 나왔다는 거야? 2제곱분의 1이 나왔다는 거야. 어머 다시 이게 fx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을 건데 마이너스는 1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잖아. 근데 이게 2 더하기 2제곱분의 1이래요.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얘를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에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C1이라고 쓸 거고요. 얘는 2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쓸 건데 얘랑 사라질 거야. 다른데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났어요. 문과로 가야지 뭐. 됐죠? C는 몇입니까? 2 이렇게 될 거예요. C는 뭐다? C1은 2 이렇게 돼요. 그래갖고 얘가 뭐다? 2.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죠? 항상 영화 같은 일이 발생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뭐예요? 아니, 여기다 뭐 넣어야 돼? 2를 넣어야지. 2구 가고 싶구나. 여기다 2 넣으면 되잖아. 왜 아래다 넣어요? 2는 2.7이니까. 그치? 그럼 아래다 넣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ln 2, f2는 더하기 뭐라고 쓰면 돼? C2! 이렇게 쓰면 돼요. C2를 몰라서 답을 못 내. 진짜 다 왔는데, 진짜. 그치? 기분 나쁠 때는 이제 어떻게 욕하면 돼? 이런 C2! 이렇게 하면 돼. 헛소리 했어, 헛소리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막 욕하고 그랬잖아. 욕하지 마. 욕할 때 수학적 기호를 써. 이런 시그마 막 이렇게 하면 좀 욕 같잖아. 이런 시팔. 그건 욕이잖아. 그건 욕이잖아. 얼마나 고질하게 갑니다. 이런 칠판 막 이렇게 하면. 조심하세요. 아니, 보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풀어? 아, 시트 미안해. 시트 어떻게 풀어, 시트? 계산기래요, 저거. 이런 계산. 아니 뭐 아니 내가 좋은 걸 잘못 가르쳤어 좋은 걸 아니야 좋은 걸 잘못 가르쳤대 잘못 가르쳤어 아니 시트 어떻게 구해 연속 들었죠 뭐 무슨 속이라고 했어 연속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연속 지영이 죽는다 지영이 이거 치마도 써먹는다 이런 계산기 뭘 이용하라고요 연속 연속이라는 거는 얘네들도 연속이죠 그죠 x는 1에서 연속이므로 x는 1에서 뭐라고 연속이므로 좌극한 우극한 뭐가 같아야 돼?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즉 리미트 x가 1 플러스 1 때 fx와 리미트 x가 뭐일 때? 1 마이너스 1 때 fx와 f 뭐가 같아야 돼? 1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치? 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키포인트의 문제를 푸는데 알았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에서도 연속일 거 아니야. 1에서도 연속이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아니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좌극한을 구하려, 우극한을 구하려고 봤더니만 1보다 조금 클 때래.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 조금 클 때? 여기다 넣을게. 0 뭐예요? C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1보다 좀 작은 거 위에 넣어요 아래 넣어요? 위 뭐예요? 2 플러스 1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아 뭐긴 2 플러스 1이죠 얘도 뭐. 어머 이거 세 개 같아야 되네. C2 뭐야? 2 플러스 1 얘야 넌 2 더하기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축축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C2가 뭐라고요? C2 ln 2 더하기 C2가 뭐라고요? 2 플러스 1 됐죠? 그래가지고 얘 몇이라고 그래? 전문용어로? 2 플러스 2 오 2의 향연 그쵸? C와 2의 향연 어? 근데 5번이 2, 2, 2, 2, 1 1, 2, 2, C, 2, 어? 뭐라고? 답 2번으로 답 2번 하고 틀리세요 다 알았죠? 답은 5번입니다 5번 어? 답 5번 틀려 답 2번 하고 틀리면 되지 2번 하고 싶으면 뭐 그렇구나 선생님 얼떨결에 지수함수까지 접근하는 걸 알게 됐네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천재입니다 자 유제 6번 푸세요 지수함수 접근하는 거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보시면은요 xn 플러스 1 접근하면은요 이거 플러스 1이죠 이거 뭐야 n n 접근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요 n 플러스 1분의 1 xn 플러스 1분 1 플러스 c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접근하는 거 뭐 배웠어요? x분의 1 접근하면 뭐 나온다고요? ln 절대값 꼭 써야 돼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동의하시는 거 맞지? 이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이 x제곱 접근하면 뭐라고요? 2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 확인했고요. 인테그랄 ax제곱 적분하면 뭐라고요? ax제곱 그대로긴 그대로인데 뭐를 나눠줘? ln a로 나눠줘야 된다. 이것까지 지금 배운 상태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지수 나왔으니까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적분법을 갈게요. 보시면 진짜 내가 sin x를 미분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코사인 x라고 쓸 수 있고요.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될 거고요. 탄젠트 x 미분하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어? 시컨트? 다 줄여라, 다 줄여 아주. 시컨트 x의 제곱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시컨트 x. 시컨트 x 미분해볼까요? 뭐 미분하면 뭐 나옵니까? 식탐. 시컨트 x? 탄젠트 x. 식탐이야, 식탐?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어? 코시 CSC X 미분해보세요 코시콘트 X 미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좋아요 코 탄젠트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맞아? Yes 맞냐고 왜 화났어요? 코시 아니야 코시콘트 어? 토탄 코시 막 적었어 어? 마이너스 뭐예요 이거? 코 시컨트 x 그리고 곱하기 코 탄젠트 x 아 이거 뭐야 정신 차려 c o t x 나한테 한 소리야 나한테 알았지 근데 왜 코시컨트는 안 붙여요? 아 그냥 이렇게 쓰게 해줘라 나 이게 습관이다 나 긴 게 좋아 긴 게 제가 짧아서 긴 게 좋아 알았죠? 그치? 자폭하게 냅둬 c o 코탄젠트 x 미분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아우 마이너스 코시컨트 CSC 섞어 쓴다 아주 이렇게 됐어 됐죠? 됐죠? 적분합니다. 뭐 할 거라고요? 적분. 적분은요, 1차로 적분할 수 있는 거는 니네 둘밖에 없어요. 그게 끝입니다. 1차로 적분할 수 있는 거는 니네 둘밖에 없어. 즉, 뭐냐면은요, 코사인 x를 적분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밖에 안 나오냐면은요, 사인 x가 나온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x를 적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사인이야.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죠? 괜찮죠? 얘를 적분하면은 이거 나올 거고 얘를 적분하면 이거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갔어요 됐지? 얘네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적분할 수 있는 사실은 그거밖에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 사인이랑 탄젠트 적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코시컨트는? 없어
없는 거야. 다 없는 거야. 아니요. 2차가 또 가능한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사총사. 딱 이만큼이 딱 적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2차 적분 가능한 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퀀트 X를 제곱한 거를 적분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를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시퀀트 X 적분하면은요. 탄젠트 X 플러스 C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시퀀트 X 그 다음 뭐예요? 탄젠트 X 이거 적분하면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말해봐. 시퀀트 X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2차 꼴. 몇 차 꼴? 2차 꼴. 몇 차? 차수 딱딱 2차 느낌. 몇 차? 2차. 그 다음에 하나 더. 아니 두 개 더. 불러. 그 다음 뭐예요? 뭐겠습니까? 코시퀀트. 코시퀀트. CSC로 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어? 코탄젠트. X 이거 적분하면 뭐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코시컨트. 뭐야? CSC. 아 진짜 이거 느려져. 됐죠? 이렇게 됐지? 한번 머릿속에서 탁 필터링 되고 나와.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마지막? 뭐는 뭐 남았어? 아니요. 어? 아니야. 그냥 뭐 있어? CO 뭐야 처리야? 뭐 안 했어 지금? 코탄. 아니야 다 했잖아. CSC 안 했네. 코시컨트 X 이거 안 했네. 이거 적분하면 뭐 나옵니까? 아 코타.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코탄젠트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거 딱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1차는 적분할 수 있는 게 사코밖에 없어. 1차는 사인과 코사인밖에 적분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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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따라했어? 네? 1차 뭐하고 다닌다고? 2차는? 2차는? 이거 시퀀트 탄젠트 따라해보세요. 시퀀트 탄젠트. 2차는 또? 코시퀀트 코탄젠트. 2차는 시퀀트 탄젠트, 코시퀀트 코탄젠트, 시퀀트 탄젠트, 코시퀀트 코탄젠트. 얘는 시퀀트 제곱. 이거는 코시퀀트 제곱. 너가 다 말해. 지웠다고 생각해. 자, 1차 적분 가능한 거. 코사인이랑 사인. 2차는 시퀀트 제곱. 또 코시퀀트 제곱? 아니 코시퀀트 제곱? 옆에 다 시퀀트 X, 탄젠트 X. 아 가리는 거 줬어? 코시퀀트 X, 코탄젠트 X. 됐죠. 다시 1차는 사인 코사인이라는 건 지장 없겠지. 2차를 잘 기억해. 돼 2차 알았죠? 시퀀트 제곱이랑 코시퀀트 제곱. 시퀀트 탄젠트, 코시퀀트 코탄젠트. 안 어렵잖아. 다시 1차는 사인 코사인, 2차는 시퀀트 제곱, 코시퀀트 제곱. 그 다음에 시퀀트 탄젠트, 코시퀀트 코탄젠트. 됐죠? 됐어. 이거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돼? 알았지? 탄젠트는? 못한다고. 탄젠트 할 줄 알아? 몰라? 지적. 몰라. 아, 지금 몰라. 지적. 치워버린다, 너. 지적이로 뭐야? 혼나는 거야, 지금. 지적, 치안 잡고. 인정? 인식 그만해. 자, 아이고 귀엽다. 자, 적분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마이너스 2 뭐라고 쓰면 돼? 코사인 X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X 플러스 C. 끝. 와, 대단하다. 누구한테 한 거야? 지한테요. 김호세래, 쌤 메시예요. 신형이 어? 쌤 메시니까. 난 메시를 더 좋아해. 작잖아. 왜? 아니 그거 작고 그걸 떠나서 난 그 메시의 플레이를 좀 좋아해 그냥. 근데 뭐 호날두도 잘하는 거 알고 뭐 팍 푸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네가 드립 칠 줄 알았는데. 진짜 궁금해서. 기대하고. 망했다. 주소 줘. 제 인생 살려줘 빨리. 내가 얘네들을 데리고 적분을 가르치고 있다니. 적분을 이해한 거?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현지 창조. 어떡하지? 너 속마음을 읽었구나. 진짜 어떡하네. 하트. 어? 아니야, 그러지 마.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인 X 제곱 곱하기 코사인 X.
어? 안 했다. 왜? 왜 사인엑스 지급이야? 아, 죄송해요. 방금 전에 창규가 말했죠. 이렇게. 하트.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요. 뭐라고 쓸 수 있어? 코사인 x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인테그랄 뭐라고 쓸 수 있어? 코사인 x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요. 지금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코가 있으면 코 떼면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거 뭐라고 생각해도 돼? 시컨트 x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dx 이렇게 됐고 마이너스 얘는 뭐예요? 그냥 이쪽 뭐예요? 보긴. 코사인 x의 dx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생각이 지금 맨 처음에 내가 딱 했을 때 안 났으면 안 된다. 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는 거 맞지? 그래가지고 얘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말해! 10탄. 아, 말했다. 사인 x로 쓸 수 있습니다. 말하라니까 틀린다고 한 명 말하고 내 세 명은 조용하고 있네? 아,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고 할 것 같아. 됐죠? 마음 같아서는 유제 11번 싹 다 풀으라고 하고 싶은데 넘어가. 뭐라고? 돌았냐? 어? 내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와. 와, 희종이 진짜 엉망이. 제가 인성이 터졌다고. 싫어? 와. 한쌍인가 뭐. 눈물이 난다 아주. 보세요. 아니 그랬는데 누가 과학하고 해서 돈 내고 하셨으니까. 뭐? 자기가 감 아니냐고. 너가 했나 희종이가 했나. 상규가 자기가 탔는데 혼나야 되겠네 아주. 그러니까 지가 감이래요. 학생 추운데 에어컨 잠깐만 히터 안 틀어줘요. 누가? 옷 껴입고 다니래요. 내복에 막. 과학생이 건물 시스템에 대해서는 갑이 맞는데 선생님한테 갑이라고 하면 안 되지. 선생님 되게 속상했었고 많이 그랬으면. 아유 농담식으로 얘기했죠. 그래? 아니 근데 과학생이 이랬어요. 과학생이 저희한테 엄청 어떠냐고요. 맨날 그 그냥 전과목 다 학원 저 이렇게 다빈치 학원은 다 전과목 하니까 전과목 다 다니래요. 돈 좀 쓰라고. 잘못 돈 좀 쓰라고 했는데 히트도 안 들어줘. 과학도 내게 다 하라고 얘한테. 그래서 무슨 히트 한 번도 안 들어줘. 히트? 맞아. 그래갖고 저런 놈들이 정시 준비한다고 딱 지금 공부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뭐 하는지 알아 딱 하면서 논술을 한다고 논술 딱 하면서 논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 박 선생님이 원장님이야? 네. 원장이에요, 원장. 근데 그 쌤 진짜 많이 과학 내 과목 다 하죠. 고3도 다 하죠. 그리고 중학교 수학도 하죠. 한국사도 하죠. 중학교 거의 많이. 우리 이거 빨리 하자. 오케이. 보시면은요, 예, 봅시다. 보시면 어? 딸 수 있겠어? 네. 너 뭐하니 도영아? 아, 에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우리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빨리 끝내시면 안 돼요? 왜? 어머니 때문에? 와 진짜 행시웠다. 어머니가 아니고 버거킹 때문이었어? 아니요 엄마 때문에요. 보세요. 보시면은요 이거 치환을 하겠습니다. 이거 여섯 제곱 전개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여러분. 이항정리 배웠는데 정리는 할 수 있어. 근데 하기 싫은 것 뿐이지. 그쵸? 3x 5를 이렇게 봐. 이거를 뭘로 치환할 거냐면 t라고 치환할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약속합시다. 미분하면 3이라고 하고요. 뭐가 생긴다? 흔적을 남긴다. dx. d의 흔적을 남겨. dx로. 그리고 t를 미분하면 1이라고 흔적을 남겨. 뭐라고? dt.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알았지? 이게 더 편하니까. 그 상태에서 3d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dt라고 쓸 수 있으니까 d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그치. 3분의 1 dt라고 하자고 항상. 선생님 근데 원래는 어떻게 했죠? 원래는요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d dx 이렇게 가는 거죠. d dx 3x 플러스 5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알았죠? 어? 그러고서 뭘? 그리고 얘를 이거 미분하면 이게 3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t에 관해서 내가 강제로 미분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뭐에 관해서 미분했다고요? t에 관해서 강제로 미분했는데 양변이 d dx잖아요. 그럼 이 상태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된 건데 내가 t에 관해서 미분하고 싶으면 dt로 바꿔요. 지금 되고 있니? 그래갖고 dt로 이렇게 할 거야. 수습할 거야. 여기 dx라고 쓸 거야. 됐지? 그럼 얘 미분하면 3 됐고 얘 미분하면 1 될 거잖아요. 그럼 양변에 dx dx 곱하면 3dx 될 거고 dt라고 될 건데 지금 따라왔어? 저 자식이 뭔 소리 한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맘 편히 이렇게 하자고. 뒤에 뭘 남긴다? 흔적은 아직 되지? 네. 바꿔.
바꿔. 인테그랄 뭐라고 쓸 거냐면요. 3x 플러스 5를 뭘로 할 거야? t라고 쓰고요. 이러면 적분할 수 있잖아. 6이라고 쓰고 dx 뭐라고 쓸 수 있다고? 3분의 1 dt라고 쓸 수 있다고. 그치? 그럴걸? 그러면 얘 어떻게 될 거냐면요. 아까 전에 창규가 그거 해결됐어? 빠르게 설명했는데? 네. 어우 좋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3분의 1 있는 상태에서 t 6제곱 적분하면 7분의 1에 t의 몇이라고 쓸 거야? 7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t야 넌 뭐였니?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21분의 1이고 현재 t는 3x 플러스 5의 몇 제곱? 7제곱 플러스 c. 이게 치환 적분이고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법 1차일 때 몇 차일 때? 1차일 때는 잘 봐. 1차일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dx가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아는데 이 3분의 1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미분해서 나눠서 나오거든. 얘를 미분해서 나눠서 나오니까 3분의 1이. 앞으로는 그냥 앞으로 1차가 합성된 꼴은 몇 차가 합성된 꼴? 1차가 합성된 꼴. 이런 꼴 있죠. 이런 꼴. 이런 거 적분할 땐 얘가 참 x였으면 좋겠네 라는 느낌이 들 거 아니야. 치환 적분으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똑같이? 근데 그냥 이렇게 해도 돼. 그대로! 라고 한 다음에 x로 봤던 거 뭐라고 쓸 거야? 3x 플러스 5죠. 근데 얘를 미분했던 걸 뭐 해준다? 미분해서 뭐 해준다? 나눠.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이 말이 이거예요. 얘 봐봐. 얘를 치환한 다음에 미분할 때 미분하면 3 나오고 3으로 나누잖아. 오. 그러니까 얘를 바로 적분하자는 거예요. 적분하면 이걸 x로만 보면 적분할 수 있잖아. x의 6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적분하면은 7분의 1의 x 7제곱 이렇게 하잖아. 근데 x로 봤던 거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3x 플러스 5라고 한 다음에 미분했던 걸로 나눠! 라고 하는 거죠. 합성함수의 미분이랑 조금 반대 가정? 완벽한 반대 가정 뭐 이런 느낌? 일반화? 뭘 이걸까지 일반화입니까? 이거 일반화하는 건 어렵지가 않잖아요? 해주세요. 아니야. 잘했어 아주. 지금 일반화예요? 그냥 적어줄게. 너가 적어달라고 해서.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줘야지? 응, 됐죠? 응. 이렇게. 그러니까 1차 할 땐 좀 빨리 가자 이거야. 아까 전에 그랬잖아, 창규가. 어? 농기구를 만들 줄 안다고. 다 만들어서 쓸 때 농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기를 갖고 농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어? 이 말이 뭐냐면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저에게 일침을 놓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이렇게 할 건데,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단계적으로 하면은 좀 빨라지기 위해서 약간의 암기를 덧붙이자는 거겠죠. 그죠? 하지만 막 암기한 건 아니잖아요. 알겠지? 어? 그래가지고, 어딨어? 이런 거 이제 막 가야죠. 2번 해볼까? 2x 플러스 몇이라고 돼 있어? 1이라고, 이거 x였으면 그냥 껌이죠. 적분하기. 그럼 껌 적분할까요? sin 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x야, 너 누구였어? 누구예요? 2x 플러스 1이지. 얘 미분한 걸로 나눠. 2분의 1. 끝입니다, 이렇게. 어. 선생님, 얘는 왜 2로 안 나눠줘요? 어차피 숫자는 2로 나눠도 숫자니까 숫자야, 그냥. 됐지? 이걸 학교에서 다 채워놓으셨어요. 14번 해봐. 정신을 났나 봐, 그지? 어? 아, 저 근데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안 돼. 14번에. 한 번. 안 돼. 들어보세요. 아니야, 들으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안 들어. 안 돼, 나 알려줘. 쌤한테 어리바리라고 해도 돼요? 어리바리 전화권 이런 거 쌤한테? 아니, 가끔. 가끔 뭐라고? 야, 뭐야? 가끔 필요할 것 같아서. 가끔 어리바리야, 이렇게 나한테? 아니, 쌤 어리바리 이름. 희정이도 아까 가끔 나한테 밥을 하던데 싫어라고? 아, 희정이는 조금. 어? 혼잣말이었어요. 나도 혼잣말로는 너네 욕 다 할 수 있겠다. 해주세요. 이런 그지 같은 이 정말. 아, 이렇게 혼잣말이었어 이런 거잖아 지금. 가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빨리. 존경과 유재십사. 예의를 갖추도록. 얼리달리라고. 내가 어? 1년에 한 번씩 맨날 애들한테 반말 듣는단 말이야. 오늘이네요. 전화로도 반말 들어 맨날. 누구야 막 이래 애들은. 아니 내 번. 내 번호를 모르는 거야. 나 저번에 그거 말하지 않았나? 아, 쌤 번호 외웠어요. 특자가 9981이었는데.
10이어서 9981 그래서 쌤이 어. 나 저번에는 당황해가지고 얘가 전화하더니만 반말로 다 쩌고 쳐하는 거야. 누구야 막 이러는데 내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나 다음이야 이랬잖아. 원래 평소에는 평소에는 선생님이다 이러는데 선생님이다. 나 다음이야 막 그랬더니 막 혼자서 막 반말하다 아니지 선생님인 줄 알고 이제 처리는 했는데 당황했지. 처리했어. 걔 아직 안 다니죠? 다니고 있어. 벌써 다 했어 이정아? 네. 저도요. 14일? 어. 적군의 왕이야? 적왕이야. 아래 오랜만에 맞췄다 너. 예? 아까 전엔 틀렸잖아. 그럴 리가. 빛이 좀 이쁘겠어? 죄송합니다. 어디 있어? 오 이건 빛이 좀 잘 썼다 이정아. 진짜 간만에 잘 썼네. 오. 알. 글씨 잘 썼어. 글씨 많이 읽어서. 그렇게 비웃을 건 아니잖아요. 이거 제일 못 써. 제가요? 2학원에 통째로? 거의 그 정도에 꼽히지 않을까? 근데 2학년 중에서 거의 악필 1등 할 것 같아. 악필 배틀해요. 1학년은 아직 그 탄탄함이 안 생겼어 아직. 16강에 몇 번? 2학년 때는 이랬는데. 4번? 응. 잘한다. 잘한다. 너무해. 했어? 네. 아까 전에 그럼 그거 풀 수 있겠지? 네. 아까 전에 그거. 아까 전에 2번 여러분들 이제 풀 수 있게 됐어요? 2번. 그 여러분 다 틀린 거. 불렀다. 어? 저로 떨어졌다. 그럼 아까 전에 2번을 풀 수 있게 됐어, 그치? 네. 또 있어, 이거. 뭐야? 완벽하구만. 좋아요. 진짜. 아, 말도 안 돼. 좀 웃겼냐? 어, 웃겼지. 선생님, 그 시간 드셔 가셔도 됩니다. 죄송해요. 저 여기가 우리 학원의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반인데. 쌤. 했는데 맞아요. 진짜. 나도 맞다. 나도 맞다. 어리바리가 맞다고? 아니 저 아까 답습한 게 맞다. 아, 알았어. 확인해 볼게. 응석하자. 아 이때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랑 하지는 못하겠어. 뭔데? 어리버리를? 어리버리 그것도 분명 며칠 있다가 질릴 거야. 내가 다 당연하지. 자, 치안 적분은 언제 쓰냐면은요. 해체 좀 알려주세요. 했잖아. 할 수 없죠? 치안 적분은 언제 하냐면은요. 우선은 봐보세요. 치안 적분 문제인데요. 이거 별표 치세요.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바이 천박. 너 진짜 선생님 노릴래? 아. 고소해요. 고소해요. 명예훼손죄. 선생님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뭐 어떤 의도야? 아니 그냥 이거 어떻게 적분? 최근에 못생겼다. 어떻게 적분해야 돼 이거? 선생님 죄송해요. 아니 그러니까 천박 지금 미친 시도. 얘네 수요일 때 죽이세요. 화요일에 선생님. 제가 어쩐지 내가 천박쌤 사랑해요 했는데 씹었어요. 이모티콘 난 몇 개 보내고. 쌤이 수요일에 오니까 따뜻쌤인 줄 알고. 내가 저녁에 보긴 했는데. 아 점점 이랬어. 천박쌤입니다 이랬어. 맞아. 안녕하세요. 조심하세요. 맞아. 먼저 퇴근. 죽겠으면 최고 말하면서 막 깼더라고. 나한테 해주지도 않는 거. 와. 쌤한테는 했을 거예요? 자, 갑시다. 보세요. 이 문제 자, 치안 적분은 언제 하는 거냐면 f(x) 인테그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적분을 할 수 없을 때 우선 치안 적분을 생각해야 돼. 다시 적분을 할 수 없을 때, 치안 적분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곱하기 꼴로 돼 있으면서 좌우가 곱하기 혹은 나눗셈 꼴로 돼 있으면서 곱하기 혹은 나눗셈 꼴로 돼 있으면서 좌우가 미적분 관계에 있을 때 서로 미적분 관계에 있을 때 치안 적분을 씁니다. 아시겠죠?
즉 적분이 안 될 때 쓰는 건 맞는데 적분이 단번에 안 될 때 쓰는 게 맞는데 곱하기 꼴 혹은 나누기 꼴로 돼 있으면서 미적분 관계에 있을 때 뭐 한다? 치환 적분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그랬을 때 둘이 미적분 관계에 있어요? 네. 그쵸. 얘를 치환해도 되고 얘를 치환해도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좀 복잡한 걸 치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라고? 복잡한 거. 학교에서는 사인을 치환하는 게 좋겠는데. 머리가 오직 이빨이 맞고. 똑같아. 뭐? 아니야. 근데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복잡한 것을 치환하세요. 왜냐하면 치환의 아이디어가 그거잖아. 복잡한 걸 좀 간략화해서 쉽게 풀자는 느낌인데 이 양이면 복잡한 걸 치환하는 게 낫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잡을 치환을 하면은 2 플러스 코사인 x를 t로 치환할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얘를 미분을 할 거예요. 이 미분하면 뭐예요? 그쵸. 1이고요. 마이너스 사인 x라고 쓸 수 있고 미분하면 뭐예요? 뭐가? dx 이렇게 될 거고요. 1 뭐가? dt. 나 잘한 거 아니야? 잘했을걸? 미분이야. 현재는 적분 아니야? 알았지? 미분이야. 그럼 마이너스 사인 x dx는 1dt인데 사인 x dx는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dt라고 쓸 수 있다는 걸 알겠죠. 즉 치환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냈네. 그럴걸? 그치?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 바꾸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인테그랄 t의 제곱에 자 이게 저거 자체가 뭐라고 돼 있어? 사인 x dx가 마이너스 dt니까 마이너스 d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와우!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적분을 하면은요. 마이너스 4분의 1에 뭐라고 쓸 수 있어? t의 4제곱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에 t야 t야 넌 누구였니? 라고 했더면 난 복잡한 2 플러스 코사인 x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2 플러스 코사인 x의 4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제 c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죠. 누가 알려줍니까? 요놈이 알려주죠.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대요? 0이 나와야 된대요. 그래갖고 여기다 2분의 파이를 2분의 파이를 대입합니다. 2분의 파이 90도, 2분의 파이 대입합니다. 90도, 2분의 파이 대입합니다. 90도, 코사인 90도 말해. 코사인 90도는 뭐예요? 제로, 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2의 4제곱은 몇이야? 16. 16에다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면 C에서 플러스 C는 0이 될 거니까 어디? 여기 0. 그러니까 C는 몇이에요? 4. 씨야, 넌 뭐니? 난 사란다 이렇게 될 거고요. f파이 구하래요. 뭐라고요? f파이 f파이 넣으면 뭐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 넣을 거야 코사인 파이 몇이야? 마이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지금? 같이 해야 돼? 뭐라고? 4분의 15 계산왕 희정이가 도와줬습니다. 자, 어떤 걸 찾아내고요? 복잡한 거. 서로 미적분 관계 있을 때. 복잡이. 곱셈, 나눗셈. 알았지? 이런 복잡할 때가. 아이고. 진짜 적었어? 너는 너 것만 신경 써. 다른 사람을 신경 써. 나중에 보면 웃길 삐리지. 그니까. 울면서. 내가 미쳤었지. 자, 이거 적분하면 뭐 나온다고? ln 절대값 x죠. 이거 응용 좀 더 합시다. 플러스 c. 봐. 제발. 배고파. 자, 이거를 적분하라고 하잖아. 집중해야 돼. 이걸 적분하라고 하잖아. 적분이 안 되네. 그래가지고, 적분이 안 되잖아. 안 돼. 아, 돼요. 안 돼. 지금 안 돼. 그치? 그래가지고 치환을 하는 거야. 뭘 치환해요? 치환. 치환을 할 때 분모를 치환하는 게 좋거든요. 분모를 치환하면 x제곱 플러스 1을 뭘로 치환할까요? t로 치환한 거죠. 그러면 2x, dx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1dt라고 쓸 수 있죠.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쵸. 근데 이거 나눈지 마. 와우, ex dx, 여기잖아. 그러니까 얘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인테그랄, 뭐야? t, 여기 됐고, 이거 뭐야? 근데 1에 dt, 여기 됐고, 여기까지 따라옴? 껌. 그럼 이렇게 될 거니까 얘 적분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ln 절대값 뭐야? t 플러스 뭐라고 쓸 수 있어? c라고 쓸 수 있는데 너 누구였어? 라고 했더면 나 얘가 딱 등장할 거지. 뭐라고 등장할 거야? 나 x제곱 플러스 1이었다 이럴 거잖아. 나 x제곱 플러스 1이었다 이럴 거잖아. 네. 끝이에요 답. 근데 얘가 양수라는 거 확실하지? 네. 제곱에다 1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땐 이렇게 써도 돼. ln 가로 열고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c라고 써도 돼. 됐지? 네. 어디 치환하자고? 분모. 어디 치환하자고요? 분모. 근데 이런 거 한 200문제 풀었어요. 몇백 문제? 200문제 풀다 보니까 와,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네. 완전 신기한데?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네. 오, 초신기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잖아요. 그러면 ln 절대값 분모 이렇게 쓰면 돼요. ln 절대값 분모 이렇게 쓰면 돼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아니. 인테그랄, 어? 사인 x, 코사인 x. 이거 적분하라고 하잖아요? 분모를 미분한 게 어디 있어요? 분자에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ln 절대값 분모 사인 x 플러스 c 이러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코탄젠트랑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잘 봐. fx라고 돼 있고요. 여기 f'x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화 해줄게요. dx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적분하는 방법이에요. 분모를 미분한 게 어디에 있으면 분자에 있으면은요. 분모를 미분한 게 어디 있으면은 분자에 있으면은요. fx를 뭐라고 치환할 거냐면은요. t라고 치환할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f'x dx는 1dt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f'x dx가 여기 있잖아. 요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갖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t분의 1에 dt라고 쓸 수가 있게 돼요. 얘가 dt.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ln 절대값 뭐라고 쓸 수 있어? t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쓰냐면은요. t야 너 누구였어? 라고 하니까 ln t 누구야? 절대값 f, x 이렇게 될 거잖아.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갖고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면 ln 절대값 분모, ln 절대값 분모, ln 절대값 분모.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면 ln 절대값 분모,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면 ln 절대값 분모. 맞죠?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면 ln 절대값 분모. 아, 봐. 너무 귀엽죠, 이제 이런 건. 이런 건 껌이죠. 자, 분모 미분한 게 어디 있어? ex. 이게 미분한 거죠? 분모를 미분한 게 여기 있으면 이거 뭐라고 돼? ln 절대값 뭐라고 쓰면 돼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로 축축축축 씨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이거 양수, 이거 양수네? 그럼 가로로 조심스럽게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갖고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면 ln 절대값 분모. 탄젠트랑 그러면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탄젠트도 드디어 아까 전에 못한다면서 선생님. 아니야, 거짓말이었어요. 지적 브라징 지적 탄젠트 x도 적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거 필기해놔. 이건 잘 인테그랄 탄젠트 x dx. 이쯤 됐으면 까먹었을걸. 도영아, 2차 적분되는 걸 말해봐. 생각하면서 CSC. 계속 말해, 다 네 개 다 말해. 그거랑. 몰라. 그 두 개로 쳐줄게. T 정화 해. 네 개 빨리. 시컨트 코시컨트 마이너스 코시컨트 아니야 코시컨트 x 되고 시컨트 x 탄젠트 x 코시컨트 x 탄젠트 x. 그렇죠. 탕젠트 x. 곧 탕젠트 한 자로 붙었지. 그렇죠. 아, 잘했어. 이거 좀 못하잖아. 못하잖아. 그지? 말할 수 있어야 돼. 시컨트 되고. 아, 발음이 안 좋았다. 시컨트 제곱 또 뭐야? 코시컨트 제곱, 시컨트 탄젠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그 말 별로 안 어렵잖아. 네. 그리고 적분할 거. 코시컨트는요. 아니 이거 적분하려고 갔더니만 적분할 수 있는 꼴이 아니야. 아니지, 못하는 거야 원래. 근데 탄젠트 x라는 게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사실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코사인 x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사인 x 이렇게 쓸 수 있고 dx라고 쓸 수 있는데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나올 뻔했네. 근데 아니네. 코사인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사인이지. 아유, 그 정도쯤이야. 우리가 이 정도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지? 이거 미분한 게 이거네?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면 ln 절대값 분모니까.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면 뭐라고요? ln 절대값 뭐라고? 코사인의 분모 플러스 c. 이게 답이에요. 하지만 서술형은 대비하기 위해야 되니까 정식 풀이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요, 선생님. 사인 x dx 마이너스
dt가 될 거고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요 치환한식은요 인테그랄 어떻게 될 거냐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t분의 뭐뭐뭐뭐뭐 마이너스 1 dt가 될 거고요.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ln 절대값 t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ln t야 너 누구였니? 나 코사인이었다 해가지고 코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원래 치환 적분을 하는 거고. 하지만 좀 간결하게 가지고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 있으면 ln 절대값 분모,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 있으면 ln 절대값 분모. 이 정도면 귀에 남겠지?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 있으면 ln 절대값 분모,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 있으면 ln 절대값 분모,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 있으면 ln 절대값 분모. ln이 맞아요? ln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 있으면은 ln 절대값 분모. 살짝 모질이. ln 누가 ln이라고 머리가. 근데 잘못하면 영어 잘. 아 그럼 영어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키중이 있네. 그럼 모질이 뭐야? ln 중요하다. r ln 중요하다. 단젠트 x. 단젠트 x. 오마문 그게 뭐야? 오늘의 마지막 문제. 맞아요. 오마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쌤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투프라임의 세계에서 벗어나니까 살만하죠? 이게 그나마 재밌잖아. 아, 재밌는 건 참나잖아. 쉽잖아. 그치, 지영아 그치? 네. 죽지마 다들. 자 가자. 선생님 잘 보세요. x는 양수고요. fx는 양수. 야 이거 의심스러워. 왜 갑자기 쓸데없이 이딴 거 붙여놨을까 이런 생각 들어야 되고요. 보시면은 x제곱 플러스 3 f 프라임 x는 2x fx라고 돼 있고 f1은 4라고 돼 있고요. f3 뭐하래요. 그러니까 우선은 1을 한번 넣어봐야 되겠지. 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1을 한번 넣어보잖아요. 1을 한번 넣어보자면 4라고 될 거고요. f 프라임은 1이라고 될 거고요. 얘는 2라고 될 거고요. f1 뭐 어쩌라고 이런 식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을 한번 넣어보잖아요. 심심해서 3 넣어보면은요 9 3 12 이렇게 될 거고요. f 프라임 3 될 거고요. 1은 이렇게 됐고 6 되고 f 뭐야 이렇게 되는 거.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구할까? 답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와, 나 진짜 이거, F3 어떻게 구해야 돼? 적분. 네가 적분해, 그러면. 적분 어떻게 할 거야? 그, 넘기면, FX는 분모 미분한 게 분자 있으니까, ln 절대값 x제곱 더하기 3인데 무조건 양수니까 이렇게 되고 곱하기 2. 잠깐만 허리발이 씨. fx 못 봤습니다. x제곱 플러스 3을 t로 해요. fx를 t 맞출 수 없네. 돌았나. 그럼 ex 이렇게 해가지고 사사삭 사라질 거 삘이에요. ex 아 사사삭 도함수를 이용합니다. you know, f'x는 이제. 아, 이거 진짜 아깝다. 내가 해주기.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의 fx 마이너스 3. 아, 쌤, 사사사 없어진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시켜봐. 사사사 해봐. 플러스 3은 t로 해봐요. 예스! 알았습니다. 그럼 자, ex는 t. x 제곱 플러스 3을 t로 치환하면은요. 아니, ex, dx는요. dt잖아요. dt잖아요. 그러면 dx가. 하니까 f'x.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분의 2xfx인데 이거 적분해야죠. 어? 적분해봐요. 어떻게 이거? f'를 적분해요. 넘겨서. 어? x제곱 분의 3 분의 2xfx로 하고 x제곱은 3 2xfx 2xfx 하고 그 위에 걸 그 적분해요. 아 그거 적분해요. 그렇게 적분해? 적분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데? 이건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어서?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니까요. 아, 못 하나. 잠시만요. 어쩔 수 없다. 망했다. 아니야. 아, t분의 dt. 어. t분의 dt. 잠시만, 망했다. 아니, 스기어. 망했다. 아, x가 일단은 바뀌어야 돼요. You know? x를 x제곱은 t-3으로 딱 넘기고 x는 풀마 t-루트3 이렇게 바꾸면 x는 양수니까 루트 t-. 아 들어 못했어요. 자 지금 희정이가 저기까지 했죠?
희정이랑 창기 합작이야? 프라임 FX 앞으로 넘겨야 돼요. 왜냐면 X는 T가 T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 그래 그거 내가 아까 말했잖아. FX는 D, T분의 1에서 FX, L은 절대값 T, T 플러스 C예요. 그럼 FX 어? 망했네? FX 어? 망했네? 오늘 안에 할 수 있겠지? 어 근데 너네 시간을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시간이 없었어. 내가 풀어야 되겠네. 배고프기 시작했어.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면 LN 절대값 분모.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면 LN 절대값 분모. 와 쌤. 아 진짜 심오졌다. x제곱 플러스 3분의 2x는 fx분의 그만! X... 됐어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야! 갑니다. 보세요. 자 갑니다. 여기서 이게 조금 어려운 아이디어거든요.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지금 하필이면 치안적분을 계속하고 있었고 내가 하필이면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라고 계속 설명한 상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미분한 게 여기 있는 거 보이고 이거 미분한 게 여기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한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살짝 어려운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아니 이런. 얘를 딱 한 줄 이렇게만 생각하면은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거 나눈 거고 이거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미분한 게 여기 있죠. 얘를 미분한 게 여기 있죠. 그리고 양변에 인테그랄을 씌우는 거야. 이렇게 인테그랄. 나와. 이렇게 될 거야. 인테그랄 이렇게 씌우는 거죠. 그러면 빗물. 빗물이 아니고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였어요. 뭐지? LN 절대값 뭐라고요? 모듈이라고요. X제곱 플러스 아.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는이라고 쓸 수 있고 LN 절대값 뭐라고요? FX라고 쓸 건데 이게 완벽하게 같은 건 아니겠죠. 원래 플러스 C 플러스 C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C를 써도 돼요. 다시요. 원래 플러스 C 플러스 C 있는데 한쪽만 써도 되는 거 맞지? 숫자 더하기 숫자는 숫자니까 숫자 빼기 숫자 빼고. 맞아 도영아? 이게 진짜 어려운 아이디어야. 내가 됐죠 여러분? 어,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보니까요. 얘다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양수 양수 양수니까 이거 조심스럽게 이렇게 바꿔도 되나? 왜왜왜 네. 왜 이렇게 바꾼다고? 양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F1은 사라는 걸 이용해야 되니까 X에다 1 대입해. 뭐 대입하냐고 X에다? 1 대입하면 LN 4 이렇게 될 거고요. 1 대입하면 LN F1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C 이렇게 될 건데 얘는 지금 몇이라고 돼 있어요? 4니까 이게 4네? 그쵸? 어 C는 뭐야? C는? C는 0! 이거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 그렇게 그거 그래가지고 뭐 대입하래? 3 대입한 거 구하기 위해서 LN 3 대입하면 뭡니까? 10이라고 쓸 수 있고요. 3 대입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LN F 3이라고 쓸 수 있죠. 3 대입한 거야 3. 맞죠? 그래가지고 F 3은 몇이에요? 그냥 12. 땅땅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3 몇 번? 와 진짜. 2번. 이건 오졌습니다. 됐죠? 동의 됐음? 왜? 표정 이렇게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지영이 됐어? 너무 상하잖아요. 제가 10시 반만 너무 저런 표정이 나와. 어, 농담이야, 농담. 어, 가자. 가자. 밥 먹으러 가자.